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규리에서 주입포장 상표 부착기 등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6일까지며 근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제주지사입니다. 구로 고대병원에서 의료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서울 남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HPK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15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 평택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하남공업 주식회사에서 기타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부산지사입니다. 주식회사 현대그린푸드 한솔냉면 평택 AK점에서 주방 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 평택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ON에서 단순 사상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2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에코스M에서 건물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전남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누리케미칼에서 화학, 환경, 에너지 분야 단순공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7일까지며 근무지는 경상북도 칠곡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경북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상록골프앤리조트에서 기타 전기전자설비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충청남도 천안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상용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지사는 충남지사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유한회사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0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기사는 충남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69로 전화해서 각 담당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